자, 이 꼬리 달리는 거 놓치시면은 바보 된다, 바보. 아시겠죠? 바보예요. 어? 바보. 네, 안녕하십니까. 어,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아, 주커, 이박사입니다. 자, 5월 23일 브리핑과 함께 오늘 관심 있는 종목들. 또 오늘 계속 수익 내고 있죠. 어? 어제 따라만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수익 내셨을 거예요. 어제. 자, 그 종목들 복귀 한번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보시고 참여해서 수익 챙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무료방 오픈방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방. 그죠 여기다가 제가 아침에 오늘도 8시 24분에 올려드렸네요 보시면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8시 24분에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내용들 확인하시고 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세요 아 어,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 같은 것들 막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그냥 해외 증시상은 뭐 그랬다 연준의 인플레 우려를 재점화 해가지고 어, 하락마감을 했다 어, 엔비디아는 컨센서스를 또는 실적이 함께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전력 수요 증가 수혜의 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주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 뭐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그죠? 우리 단기적인 긍정적 역, 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어, 액면 분할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증시에 조금 좋은 호재성 어, 이슈를 좀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실적이 나왔는데도 아직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노려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풍력 에너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수익을 여러 가지를 좀 챙길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 먼저 원포인트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뉴스는 따로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뉴스 하나 간단하게 하나 좀 볼까요? 그러면 뉴스를 지금 뉴스가 어떤 뉴스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모하메드 그죠? 어, 여기 그그그 그, 그 저기 뭐야 U A E 어, 대통령이 국빈 방안을 국빈 방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 자 이렇게 보시면 경향신문에서도 계속 나왔죠 자 뭐예요 음 28일 날 국빈방안을 한다 그래서 어뭐 만난다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오느냐 이거예요 왜자 어? 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28일하고 29일 날 방안을 한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를 봐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하시니까 이제 오는 거야 방산 또 원전 그죠? 원전 그죠? 그리고 스마트팜 어요 섹터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요것만 그냥 생뚱맞게 체크를 하면 안 되겠죠? 뭐예요? 그렇죠. AI와 관련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죠. 전력 전력으로 대안을 어, 대안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AI 반도체예요. AI 반도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 HBM, 온디바스 AI 유리 기판 디자인 하우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그러면 전력. 그죠? 구리 또뭐액침 냉각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전력으로 대안이 생기는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그죠? 신재생 에너지 그죠? 천연가스 음. 또는 뭐 핵융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하 모하메드 그 대통령이 방안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핵융합 쪽이나 핵융합 쪽 아니면 그죠? 여기에서 원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수혜가 있어질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섹터를 한번 딱 보자고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 오전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인증이에요, 이거. 우리 어제 어제 우리 함께 들어갔던 종목들이고 자, 보시면 이거 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l s 머트리얼즈 대응가 대비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거 지금 수익 인증 계속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은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원전 쪽 또는 핵융합 쪽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대명에너지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지금은 늦어요.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속 수익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뭐, 예를 들어, CS 윈드도 괜찮기는 한데, 대명에너지 상승 나오니까, 일단은 요 섹터는 냅두고, 이루다, 우리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어제 제가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죠. 이루다, 예, 다 상승 나왔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원전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시겠죠? 오케이. 잘 보시고요. 영상 후반에 가시게 되면 제가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니까 어제 이루다 받아가신 분들 오늘 다 수익 내셨죠? 그죠? 오케이. 요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원전 관련주들 또는 전력 대안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종목은요, 보성 파워텍이에요. 이미,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실게요, 한번. 언제 추천드렸었어요? 자, 보세요. 언제 추천드렸어요? 5월 14일이었어요. 5월 14일날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우리 이 방에서도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 이미 우리는 17% 이상의 수익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왜?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또는, 지금 이 앞전에 들어가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로 있더라고요. 요, 요 자리, 요런, 요런 자리, 어? 요 자리. 이거 어떻게, 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아, 상승 나옵니다. 이, 자, 이 자리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죠. 분명히 유 UA 대통령이 방안을 하게 되면요. 원전, 체코 원전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안에서 동반되고 있죠? 끝났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얘네들 고점에서 터트릴 때 이만큼씩 터지는 애들이에요. 이만큼씩. 여기에서 해 먹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설거지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모았다? 아니요, 여기서는 전 모았다고 안, 봐. 여기서 모은 거죠. 지금요, 이렇게 모아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이제. 아직 상승도 안 했다. 어. 스타트라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신규로 그냥 들어가실 때에는 아무런 어떤 대응 전략 없이 막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할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호재예요? 아니, 호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 갖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보성 파워텍, 그래서 우리가 14일날에, 5월 14일이면 요쯤이에요. 그죠? 매달아놓은 거 확인하고 나서 진입해갖고 수익을 낸 건데, 이미 고점 라인까지 올라갔던 애예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만 자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여기 자리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자리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야 된다 그죠 근데 이미 상승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아래위로 흔들고 있는데 여기를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어, 나는 보송파워택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있는 이 오픈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방 입장 방법은요, 어, 좌측에 번호 나와 있죠? 그쪽으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함께 똑같이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 방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많이들 들어와 계세요. 이 방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요 방에도. 그죠? 이 방에도 뭐예요? 굉장히 많이 들, 많이들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어, 좌측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지금서부터는 원전 관련주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자리가 나온 종목, 이렇게 자리가 나와서 곧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분명하게 상승합니다. 이박사가 간다라고 하면 가요. 맞죠? <laughs>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명은 가려놨어요. 네, 종목명은 가려놨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원전도 집중을 해야 되겠고 또는 반도체도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AI의 가장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맞아요. 전력 대안이에요. 대안. 그죠? 그래서 이 전력이 정말 너무 많이 필요하다, 어렵다, 어, 이 지금 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수소예요, 수소. 수소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국빈을 하면서, 그죠?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문을 하면서 분명하게 이슈가 생길 건데, 무슨 얘기냐? 1g의 수소로 1 g 의 수소로 그죠 석유 석유 8톤 어치의 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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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량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죠 핵융합이에요 핵융합 핵융합 관련주의다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아인슈타인이 그때 얘기를 했었던 상대성이다 뭐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어쨌든간 막 대한 에너지를 발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핵융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 이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있다. 수소 섹터에서 이 1그램으로 석유 8톤 가량의 열량을 방출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 현재 있다. 이거요 여러분, 그냥 날아갑니다. 28일 날 국빈 방문 와요. 분명히 원전 쪽으로 또는 이, 이 전력 대체 안으로 이슈가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미리 자리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지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공짜예요, 공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들여가지고 수익 냈던 거, 뭐, 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수익 내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수익난 거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자, 항고화 장품 수익 냈죠? 그죠?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 99% 수익 냈습니다. PJ메탈, 스카이몬스 99%, 4,910원이라고 나와 있죠? 매수가 보성파워텍 3,670원에 들어갔어요. 카페24 15,400원에 들어갔습니다. 모베이스, 3,355원에 들어갔어요. PJ 메탈, 4,325원. 보성, 보성 파우텍 계속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보너스 종목 들여고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주만이라도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이거는요, 여러분, 놓치시면요. 자, 조만간에 얘 가지고 인증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 나올 거예요. 전고 그냥 뚫어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10만 원이 됐던 5만 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지간에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셔라.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요 종목 보너스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어, 보너스라고 보내 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제가 요 오픈방 링크, 요방 우리 무료방이에요. 무료방 링크하고 보너스 종목하고 함께 넣어 드릴 테니까 오셔 가지고 100% 무료입니다. 아, 뭐 유료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무료고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이루다 지금 투락 걸렸네요. 이루다. 자, 그죠? 이루다 투락. 그럼 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루다 투락. 자, 대응가 대비 20% 돌파. 수익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쪽 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루다 또 수익 냈으니까, 어, 지금 이루다잖아요. 얘는. 이루다 수익 냈으니까, 어, 요 다음 보너스 종목 또 한번 멋지게 한번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그거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보, 어, 매매하세요. 보세요. 어제 어제 5월 22일 날 어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쫙 보내드리고 카톡방에서도 쫙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어, 좌측에 있는 번호로 함께 보너스 종목 및 학습 종목 같이 하실 분들은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 2의 월급 만들기 주코 이박사였습니다.